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. IK 멀티미디어에서 시작되는 앰플리튜브 X 스페이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앰플리튜브 X 기어 시리즈는 기타의 모든 사운드를 담아내는 주파수 응답을 갖추고 있으며 112dB의 다이나믹 레인지로 어떠한 세팅에서도 안정적인 사운드를 표현합니다. 앰플리튜브 X 스페이스 모델은 스프링, 홀, 룸, 챔버, 처치, 플레이트 리버브부터 쉬머, 익스트림, 이더리얼 등 감각적이고 환상적인 리버브 사운드를 하나의 페달에 담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은총 씨 연주를 통해 X스페이스의 다양한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운 시장입니다. 네. 여기를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딜레이, 뭐 딜레이도 잘 해왔는데 네. 여기가 진짜죠.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에서도 정말 좋다면은 이 오늘의 이 네 번째 이제 이 시간 이 시리즈를 끝으로 이 회사 브랜드가 떡상인지 아닌지 뭐 지금까지는 이미 잘해왔으니까 네. 과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일단은 스프링 리버브부터 사운드를 들어볼게요. 네. 잘하는데? 저는 물론 앞에서 나머지 친구들을 만나봤을 때 그 퀄리티를 이미 봤기 때문에 네.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정말 괜찮습니다. 자 다음은 홀리버브 이거는 앞 디케이 값을 좀 올려볼까요? 네. 이게 그죠? 이게 디케이인 것 같네요. 네. 좋습니다. 괜찮네요. 다음은 처치. 은총씨가 이 드라이브 계열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뛰어나고 뭐 딜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리버브에 있어서만큼은 진짜로 제가 늘 옆에서 봐오지만 정말 기준이 높은 연주자거든요.
근데 지금 연주하는 내내 진실의 미간이 계속 이제 아 이걸 어쩌지? 정말 이 진실의 미간이 나타났습니다. 네. 어, 생각보다 정말 정말 훌륭한 사운드가. 네. 어, 아까 줄여서 들어보고 싶어서 네. 잠깐 쳐봤습니다. 플레이트 리버브. 우정 씨 좋아하는 스타일이죠? 플레이트를 잘 만드는 리버브 회사가 저는 정말 잘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. 그건 저만의 기준이에요. 좋습니다. 다음은 쉬머 한번 가볼게요. 쉬머. 아름답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. 네. 익스트림. 저는 이 X기어 시리즈가 왜 다 마음에 드냐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남들에게 진짜로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. 근데 얘네는 진짜로 좋은 재료를 써서 사람들이 딱 원하는 스타일의 굽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딱 스테이크 플레이팅 예쁘게까지만 해가지고 딱 음식을 내는 스타일이라면 다른 브랜드들 중에서는 갑자기 고급스럽게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막 불쇼하고 어? 막 이 스테이크를 막 토치로 막 굽고 맛은 있지만 네. 그런 거에 있어서 연주자들이 확 가는 연주자들도 있지만은 아 좀 부담스럽다 느낀 연주자도 분명 존재하거든요. 근데 이 모든 X기어 시리즈들은 진짜로 호불호 갈릴 것 없이 최고의 양질의 사운드 그리고 스탠다드한 사운드들만 잘 집어넣어가지고 정말로 호불호 없이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와, 그러네요. 그 형님 말씀처럼 이 페달은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호불호는 없을 겁니다. 왜?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일단 다른 기어들에 비해서 훨씬 지금
저렴한 상태예요. 맞습니다. 제가 이제 이거를 리뷰하면서 느낀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사운드 기준은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? 근데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준은 높게 잡되 또 가격을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. 자, 그냥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시간이니까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 X 시리즈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. 거의 정말 90점 혹은 뭐 80점 후반은 다 친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. 평균 80점 후반, 90점 그렇죠. 초반. 그러면은 반에서도 공부 꽤 잘하는 거죠. 뭐 그리고 일단 인서울 다 가능하지 맞습니다. 않겠습니까? 너무 옛날 말인가? 아닙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그건 있어요. 제가 이 방송 때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중간에 좀 잠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테스트도 해보고 좀 이 어떤 제가 사운드 기준을 생각하는 게 맞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느낀 것 중에 R이 단단하다고 이렇게 뭐 앞으로 좀 치환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 이 회사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. 근데 하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와이드하게 옆으로 이렇게 확 가는 느낌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약간 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본 결과 약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운드가 엄청 넓게 뻗어나가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또 스테레오로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때는 또 달라지는 이야기겠죠.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만의 색깔이 분명합니다. 일단은 제가 계속 느꼈던 건 X 시리즈에서는 그걸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 기타의 드라이 톤 손실을 맞아요. 정확합니다. 잃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기기로 넘어오면서 이게 계속 이제 회로를 지나가잖아요. 그럴 때 이제 기타 드라이 소스 자체가 톤감이 떨어지는 거를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타 소리가 되게 단단하게 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이쪽 음질은 오히려 누가 좋아하시냐면 진짜 완전 리얼 타임으로 늘 라이브하고 있는 뭐 가요 세션이나 이런 분들은 가장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이 멀티 계열의 위상계든 공간계든 지나갔을 때 기타 톤이 무너지니까 그거를 또 무너짐을 막으려고 버퍼 아니면 혹은 프리버 아니면 부스터를 또 켜서 맞습니다. 그 소리를 유지하거든요. 근데 지금 X 시리즈들 얘네들 보면 뭐 X 드라이브 뭐 X 타임 뭐 X 바이브 그리고 X 스페이스 얘까지 드라이 소스가 굉장히 단단하게 잘 난다라는 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리버브 되게 좋았지만 어떠한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지금 이 시장 가격, 이 프라이스가 이제는 이쪽 계열을 살려면 이쯤에서 사셔야 되는데 얘는 예전 극약으로 살 수 있는 거고 퀄리티 좋고요. 사운드 앞으로 쏟아지고 잘 나옵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. 이 또 다른 경쟁자가 생겼다. 근데 가격은 낮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이제 선택권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다른 회사들이 정말 분발해야 된 것 같습니다. 물론 저희가 지금 리뷰를 뭐 미국이랑 똑같이 북미랑 똑같이 뭐 리얼타임으로 해드리진 못했어요. 뭐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오는 이 또 절차에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늦게 리뷰를 해드린 거긴 하지만 굉장히 잘 맞는 페달이고 요 가격대에서는 정말 슈퍼 깡패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은총 씨 먼저 앰플리튜브 X 스페이스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, 저는 X 스페이스를 떠나서 X 기어의 전체적으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. 모르겠으면 X 시리즈로 가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이게 정말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 고민을 하기 싫으시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이리 오셔도 해결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정말 누가 사도 정말 잘 쓸 것 같아요. 진짜 잘 만들었고 가격대 다 괜찮고 지금 이거 4개 다 구입을 해도
200만 원 좀 안 될 겁니다. 맞습니다. 뭐 아니면 약간 넘어가거나 뭐 제가 지금 돈 계산을 정확하게 네. 해보진 않았는데 안 넘어갈 것 같아요. 예, 네, 안 넘어갈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게 경제적인 걸로 생각을 해봐도 엄청나게 돈을 아끼는 거거든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짰을 때 사운드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죠. 근데 사운드 퀄리티가 너무 좋기 맞습니다. 때문에 맞습니다. 이거는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. 그래서 정말 모르겠으면 1년을 쫙 두고 딱딱딱딱 그리고 이제 이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조작하는 게 다 똑같아요. 하나를 습득하면 맞습니다. 나머지도 네. 다 세팅하기가 쉽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편하게 잘 쓰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역시 X 기어 시리즈에 대한 한 줄평인데요. 네 대 중 어떤 것을 구입해도 후회는 없다 라고 정리를 맞습니다. 드리고 싶습니다. 드라이브 계열, 위상계, 공간계 뭐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을 구입을 해도 분명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.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. 네. 알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9.5, 9.0. 예, 모든 제품이 9점 이상을 받아갑니다.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 X기어 시리즈 한 번씩 다뤄보시고요. 사운드 들어보시고 조작 편리성 뛰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네.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